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장관은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.